다들 안 계신데. 아 그래요? 잘됐다. 아, 콩순이도 급한 일 있다고 나가서 일 좀 부족한데 지혜부가 홀사병 좀 맡아줄래? 네? 아 예 그러죠. 저기 형님 좋았어요. 걱정 많으시죠? 어 그래 집안일로 미안해. 집 문제 때문에 면목이 없어. 올게 볼라치 없다. 아, 무슨 그런 말씀을요. 우리가 뭐 남인가요 형님? 고마워. 아 뭐든지 시켜주세요. 저 홀스빙 완전 잘해요. 언제 해본 적 있어? 대학 축제 때 제가 팔면 항상 매진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뭐 다 제 미모빨이라고 했지만요. 그럼 홀서빙 좀 부탁할게. 나 신메뉴 개발하느라 정신이 좀 없어. 이 와중에 신메뉴 준비를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해야지. 그래야지 엄마가 기운 내시지. 그래서 좀 무리지만 해보는 거야. 형님 진짜 파이팅이세요. 전 온 집안이 다 가라앉아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럼 안 되지. 기운 내야지. 부탁할게. 네 염려 마세요. 응? 에휴 유니폼도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시카페입니다. 어서오세요. 싹싹한 아가씨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느 쪽으로 안내해 올릴까요? 윈도우? 아일? 아니면 화장실 가까우신 쪽? 하나 엄마 조심해. 응? 까딱하면 영재색씨한테 가게 뺏기겠다. 손님들이 아주 다들 칭찬이네. 에휴 이쁜 구석은 있네요. 이쁘니까 영재 조카같이 눈 높은 총각이 확 채웠겠지. 안 그러냐 콩순아? 아니 너 어디 갔다 왔길래 갑자기 얌전해졌어? 어? 통 말이 없네? 지금 강재 오빠는 냉골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일하고 따뜻한 주방에서 수다나 떨고 있다고 생각한 게 우울해지는구만요. 아 어디 갔다 왔냐고. 교회랑 절이랑 쪼까 댕겨왔어요. 강재 오빠 빨리 나오라고? 그것보다는 우리 사장님 기운 좀 내게 해주시라고요. 사장님은 지한테 큰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요즘 영 코가 쑥 빠져 계시는 것이. 쪼쪼쪼쪼 아유 너 이러다 울겠다. 울긴 누가 울어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